안녕하세요. 우리 이웃집 모씨입니다. 일단 지난번에 엘레멘탈을 찾으러 갔는데 오카리나를 얻고 끝냈거든요. 이번에는 하이리아 호수를 가야 할 차례이긴 한데 조각 맞추기 할 거예요. 빨간색 조각이 대거 들어왔기 때문에 조각 맞추기 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. 이거 맞추면은 집 나오는 건가? 제 빈집이 하나 있는데 그로 들어가서 살거든요. 들어가서 사는 것 같네요. 이 아저씨가 파는 것 같은데. 자, 그리고 이 아저씨는 애들은 다 어디 갔지? 학교 갔나? 오! 이런 데서 빨간색을 얻을 줄이야. 여긴 아직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. 여관에서 잠을 자도 조각을 주긴 하는데 방보다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인력을 어떻게 치우지? 소개를 해달라고 하니까 한번 가볼까요? 일단은 조각 맞추기를 더 열심히 해보죠. 여긴 아니고 너도 아니니? 안 밀리나요? 어떻게 해서 밀리지? 여기 아저씨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부메랑이 나왔네. 빈병이 저기 생겼네요. 빈병을 훔치러 가야 되겠습니다. 저번에 갔을 때도 있었나? 여기는 항상 있는 것 같긴 한데 저 파란색? 녹색이죠? 녹색 없어요. 있네? 언제 얻었지? 아저씨죠. 아저씨 아닌가? 안 맞네요. 이 아저씨 안 되고, 된다. 있다. 어딘가에 상자, 원룸 목장. 어차피 저쪽 아직 안 간 길인데 좋네요. 자, 뒤집고 옆집으로 넘어가죠. 한테도 조각 맞추기 할 수 있는데 일단 떨어질게요.
주인님이 안 온다고 뭐 하던 개집이네요. 여자의 집주인인 줄 알았는데. 귀찮아서 그냥 막고 지나가고 있습니다. 하트 많아요. 좀 대화 좀 해볼 걸 그랬나? 너 이미 떨어졌으니까 지나가죠. 여기나 아까 했던 거고. 아직도 사람 없나요? 병사님 안 되고, 이 아줌마 안 되고, 여기 또 안 되고, 여기 또 안 되고, 할머니 안 되고, 꼬마에. 넌 무슨 조각을 원하니? 없어요. 녹색이 인기가 많아서 멍멍이 아직도 있겠죠? 없나 했나 모르겠는데. 없죠. 여기도 아니고. 이 아저씨도 아니고. 아저씨 안 해주네요. 멍멍이 또 아직도 길을 막고 있네요. 배달과 아저씨 빨간색인 걸 보니까 빨간색일 줄 알았는데 파란색이네. 일이 넘쳐나는 건가? 배달 파워가 올랐다는데 뭔지는 지금 알 수가 없고요. 아까 했었나? 있는 것 같은데. 여긴 어디지? 내 집 옆이네요. 자, 없었는데 생겼네. 그거 보니까 여기 집을 대여를 할 수 있는 게 한 명이라서 세 명의 여신님이 골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누구 해야 되지? 빵집 아저씨한테 가면 해주시나? 안 해주시네요. 요게 녹색이 있을 확률이 있는데 지난번에 꽝이었거든요. 다 하트도 차고 하트만 찼습니다. 또 생겼니? 없어. 이 아저씨 또 생겼네? 없어. 뭐 이렇게 없는 것만 찾죠? 이 아줌마도 있나? 이 아저씨는 나 없고
피콜한테도 이제 가봐야 되나? 여기나 파고 들어가 보자. 뭐가 이렇게 난파지는 거지? 보물상자. 근데 또 빨간색이네요. 여기 밑에 거미 같은 녀석. 있으니까. 저로 가면 나가는 길이네. 그러면 이쪽에 보물 상자가 있네요. 근데 어떻게 다 빨간색만 나오지? 뭐 나오긴 하니까 좋긴 한데. 빨간색보다 녹색이 많이 필요해서. 여기도 빨간색. 나중에 많이 필요하겠죠 뭐. MVP 가는 거지. 여기는 아예 못 건너가고. 아 여기는 오물물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. 이 아래는 어디로 가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. 나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. 돌아가고 있습니다. 다행히도 아까 잡은 녀석들이 살아나진 않나 보네요. 아 이쪽 아니지. 밖으로 나왔고요. 빈마들 혹시 그러면은 여관에 서있던 아가씨들을 꼬셔서 세입자를 소개시켜줘야 되겠어요. 여기가 돼지 시공. 여긴 몰라요. 지금 게임이 돼지회장이랑 시공회장만 나와서 알기 참 분한테 소개를 해줬습니다. 원차였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. 빨간색 속옷이 걸려있네요. 속옷 맞나? 옷인 것 같긴 한데. 부적을 넣어준다고 하네요. 내부죠. 아 필요가 없는데 효과는 좋은가 보네요. 부적 넣어주는 거. 근데 쓰질 않으니까 부메랑도 사놓고 지금 처음 꺼냈습니다. 누가 보면 산지 엄청 오래된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얼마 안 되긴 했죠. 아니요. 검술을 배우게 해주는 건가?
빨간색 두 개짜리. 자, 뭐가 나올까요? 아들들이 다 나갔네. 뭐지? 집 만들어줘요. 아직도 있네요. 이 아저씨 또 생겼네. 빨간데 하나 남은 거 맞아. 끝내지네요. 마을에 온 아저씨라. 좀 뭐지? 여기 집이 하나 생기는 것 같은데 멍멍이한테도 조각 맞추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. 내려가서 피콜이 되보도록 하죠. 슬쩍슬쩍 붙어보긴 하는데 딱히 귀신은 어떻게 치우는 거야. 25초 안에 꼬꼬수 말이래. 왜 안 잡히니? 어떻게 잡는 거야? 잡았다. 꼬꼬는? 아이고, 시간 끝났네요. 잡기가 안 되고 계속 구르고 있어서. 미니게임일 텐데 이거 왜 하고 있는지. 너 왜 못 잡니? 기절하면 못 잡나요? 헐, 너는 왜 못 들어가고 나를 힘들게 하니? 다시 하죠. 기절시켜서 못 잡았던 건가? 황금 꽂고 있네. 도망가는 날쌘 녀석. 이거 앞으로 던져주면 앞으로 가겠죠 뭐. 아이고, 못 집어넣네. 이런, 한 번 더. 25초에 3마리로 늘어났네요. 위치는 아니까. 여기 한 마리 더 있었네요. 황금 꼬꼬라서 돈을 좀 많이 준 것 같은데 일단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. 저
거라고 맞습니다. 멍멍이. 이유가 있다는데 알 수가 없네요. 어? 뭐지? 움직이네. 이제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건가? 어, 아저씨. 어, 있는 거다. 하이라이성 왼쪽에 있던 곳 집 같은데. 아니네요. 집 옆이네요. 일단, 나가서 멍멍이가. 비켰나?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. 어? 나갈 수 있네요, 이제. 딘 데리고 왔으니. 누구더라? 넬을 데리고 오면 되겠네요. 어떻게 제 오른쪽에 있는 이름이 뭐래나? 프리름 정도래나? 딱히 기억이 안 나네요. 어차피 여신 세 명밖에 없는데. 빈병 없죠.